네, 인천 소식입니다. 공무원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 만든 게 공무원 연금 매장인데 이 연금 매장이 사람이 찾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. 홍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인천에서도 번화가로 손꼽히는 주한 일동입니다. 3단 임대료만 평당 수십만 원씩 하는 건물이 흉물스럽게 텅 비어 있습니다. 지난 2월까지 인천시에서 공무원 연금 매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지만 연간 2천만 원씩의 적자를 견디지 못해 인천시가 결국 매장을 철거한 것입니다. 지금 그 할인 혜택도 없어진 상태에서 대형 백화점이 저기 들어오는 것보다 가격이 엄청 싸요. 대형 백화점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오고 사람 오지도 않으니까 매출이 줄다 보니까. 서울시청은 연금 매장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자 최근 매장을 본관에서 별관으로 옮겼습니다. 여기서도 장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장사 안 돼요, 정말. 예부에서 들어야 되는데 주머니들이 좀 웃기시더라고요. 연금 매장이 이처럼 외면을 받는 이유는 물건을 더 싸게 파는 대형 할인 매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대형 마트는 또 가격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거기는 이제 싼 품목을 며칠 이제 기간을 해서 막 싸게 때리잖아요.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견딜 수 없어 결국 지난해 11개 매장 가운데 5개를 민간업체에 넘겼습니다. 대전과 춘천, 성주의 매장 부지는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130억 원대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지 않은 무사한 일 행정이 결국 막대한 국민의 열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.